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한 꽃집. 벌써 봄이 온 듯 예쁜 꽃들이 반겨지는데요. 형형색색의 꽃 중에서도 요즘 특히나 인기 있는 꽃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1월, 2월에 제철인 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프리지아가 인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꽃말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기 때문에 지금 뭐 졸업이나 입학식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프리지아의 꽃말처럼 이분들도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꽃집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새로운 시작일까요? 지친 학업 속에서 너무 지쳐 있어서 꽃을 보면서 힐링하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고 왔습니다. 보면은 마음도 안정이 되고 예쁜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좀 안정도 되고 여유로워지고 하는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 꽃집을 찾은 두 사람. 이곳에서 어떤 걸 배우려는 걸까요? 여기 있는 꽃들은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생화를 이제 다 아시들게 가공한 아이들이거든요. 오랜 기간 생화의 아름다움을 보존해서 마법의 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되게 신기해요. 이게 계속 영원히 간다고 하니까는 오래 보존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밌습니다. 보존 처리가 됐는데도 되게 예쁘고 안 시드니까 선물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만드실 거는요, 요 유리돔인데요.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유리돔 안에 들어갔을 때 유리돔이 조명이 이제 들어가면 이 펄이 반짝반짝거려서 되게 예쁜 아이거든요.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이용해 유리돔 만들기 수업을 신청한 건데요. 이게 저기 꽃꽂이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2월 말이나 3월 정도 되면 이제 봄이 시작되고 뭔가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클래스 문의를 많이 주고 계세요. 조금은 서툴지만 차근차근 나만의 유리돔을 만드는 시간. 프리저브드 플라워에 와이어링한 뒤 원하는 길이로 잘라주고요. 그 위를 플로럴 테이프로 테이핑한 후 예쁘게 구성하고 디자인해 원하는 위치에 꽂아줍니다. 좋아하는 꽃을 이용해 나만의 조합으로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작품. 만들어본 서방언니 어떨까요? 금세 만든 예쁘다. 여러 이쁜 꽃들 조합해가지고 나만의 조합 만드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되게 좋은 선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다른 걱정이나 근심은 접어두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했던 시간. 두 사람의 마음까지도 환해졌을 것 같은데요. 이야,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정말 예쁘네요. 어머니께서 꽃을 좋아하시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집안에 놓으면 뭔가 분위기 향기도 되고 좀 밝고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드리려고요. 친구랑 같이 꽃집에 와서 프리저브드 플라워로 뭘 만드니까 되게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좋고 저는 이거를 집에 제 방에 두려고 하는데 자기 전에 머리맡에 두고 자면 꽃 보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저희 추억도 떠올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